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예배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예배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주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시간 순서수도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사비의 하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전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빛의 역사 속에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언약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역사로 3시대 시대에 사실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없어서 전 세계에 재앙에 빠진 이 시대에 교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확실한 증거로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흑암에서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보는 응답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으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 알리트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전도의 응답 속에서 코로나 시대 영적 싸움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 문을 새로 이어셔서 대표적인 교회로 정말로 선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22년은 제1, 2, 3 알리트시 응답의 24방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를 열어 1만 성도를 회복하는 그 땅 24시 언약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후대운동회 24시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치유의 24시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237 나라의 24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후대의 사역에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본부 사역을 통하여서 237을 향한 후대를 살리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와 탤런트 캠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에 후대 사역으로 전성도가 정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237을 향한 후대 시스템의 신분을 맡을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래 헌신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로 24시간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237 치대를 열어서 전 세계 렘넌트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 시스템 교체 공사를 하나님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성도가 이에 한마음이 되어서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의 문을 여시고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축복으로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증거로 삼게 하셔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광야 시대에 세절기와 언약을 통한 기념비적인 증거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237 선교의 문을 열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좌와 237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후대에게 기념비가 되는 확실한 증거로 증인의 축복으로 후대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수고하시는 방송통신교체위원회 위원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이유를 알고 정확한 복음으로 오직의 답으로 후대와 237을 향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서 오직의 힘으로 세계를 살리는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과 눈에 보이는 곳에 속지 않고 잘못된 성공과 응답으로 재앙과 사단의 심부름하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보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갱신을 보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찾아서 오직으로 결론한 증인으로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서 3시대 응답을 누리는 서밋의 기도를 24시간 누리게 하시며 정말 237 방향 맞추는 딸란트를 찾아서 하나님 3서밋의 응답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기도와 배경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정말 하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땅 24의 언약 속에서 후대와 치유와 237, 24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서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받는 증인으로 다락방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현장을 놓치지 않는 현장 시스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강단과 현장을 연결하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강단과 현장과 중직자 시스템 속에서 237 살리는 1만 성도와 제자의 축복과 후대와 알류티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시대를 막는 20가지 전도 전략 시스템으로 각 선교지에 세워지게 하셔서 미래를 살리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237과 치유와 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와 중직자와 제자의 팀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와 드로게 지혜교회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찬양을 통하여서 지혜의 허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땅 24시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심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올 한 해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리를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인사를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진짜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사는 좀 길어요.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만명 성도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마지막 2021년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마지막 찬양을 서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찬양 가사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진 사실을 보면서 마지막 찬양이 너무 힘있고 치유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전에 사실 그 땅 24라는 주제를 잡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후대 24, 치유 24, 237, 성교 24인데 이 부분을 놓고 굳이 또 찬양을 새롭게 지을 필요가 있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사실 우리가 지금 올 작년에 불렀던 우리 마지막 찬양이 모든 은약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 우리 작곡하시는 김삼현 목사님한테 그대로 갑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교역자 모임에서 이제 내년에 올해죠. 그대로 주제 찬양은 그대로 이것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 찬양이 불려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이 자리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저한테 한 번은 카톡이 왔는데 해외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하나교회 한 가정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그대로 참여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어린 아이가 뒷모습이 보여.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은혜됐어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 한 성도의 가정이 주일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게 다 태어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말하고 있는 그 나이의 아이가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소리에 악센트를 줘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 이게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은약으로 심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저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 24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 첫 주일이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길어졌고 죄송하고요. 성찬 예식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2021년 마지막 응답 영상도 같이 나가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아마 2부 예배 준비하기에도 바쁘셨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9시 반부터 기다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협소한 예배당 장소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식당이나 각 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까지는 본당 공사가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본당 공사가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하나홀도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이런 이 좁은 공간에서 직접 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서 같이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이 더 축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분이 매년 12월 12월 31일을 마지막 날이 되면은 자기가 차를 몰고 직접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추운 날씨들 아닙니까? 12월 마지막 날 되면은. 그런데 한 해도 어김없이 매년마다 12월 31일이 되어지면은 차를 직접 몰고 기도원에 올라가셔 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에 사실은 겨울에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공기조차 싸늘한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원에 가면 혼자 있을 때가 많대요. 그리고 혼자 기도원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결단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월 1일을 반드시 31일, 1월 1일을 반드시 기도원에 31일에 올라가가지고 1월 1일 기도원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인도받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오랜 동안에 그렇게 해오셨어요. 마치 습관처럼, 의뢰 안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분이, 목사님 원래는 안 갈 겁니다 라고 해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주에 만나니까 원래는 안 갔다라고 해요. 기도원 가는 걸 이제는 발걸음을 끊었다라고 해요. 복음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결단들을 그때 하셨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송구 예배가 없었고 영신 예배가 없었습니다. 허전하셨죠? 늘 해오던 부분들이었는데 없었으니까 참, 아니 성도들 허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이제 송구 영신님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렘넌트는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도 하는데 왜 송구 영신 예배가 없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면은 한 해 동안 안 보이는 분들도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쪼록 어떤 면에서 원래는 시작하면서 신전예배, 송구예배가 없었는데 제가 한편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서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교회 사정상 또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진짜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또 교인들이 받아주셔서 또 다르게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한 해를 놓고 모든 응답들 다 받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022년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코 참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각오들이 있으시겠죠. 불신자들은
그런 각오들을 하기 위해서 해맞이들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성도들조차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각오들을 또 다지고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제대로 맞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제대로 맞추는 것, 하나님과 방향이 제대로 맞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매 주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24, 보좌의 축복으로 교회 24,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 24, 우리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향들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 24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의 응답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응답이에요. 이루어질 응답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이 내가 먼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이 응답을 하는 걸 어떻게 성취시키시는가 그 사실을 보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입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신 응답들 가지고 함께 다시 우리 마음에 주신 응답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니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 선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이 사실 놓고 함께 이 응답을 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로 이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후대와 치유와 237 선교 24 속에 들어가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살립니까? 아니 나 자신조차도 살리지 못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후대를 살립니까? 어떻게 이 시대의 병든 부분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37 선교 그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언약만 확실하게 잡으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공안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의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런 첫 주일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장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자녀를 장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당시에 이 장자들에게는 더블로 줬어요. 모든 유산들을 갑질을 하죠. 더블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의 문화들 가문에 보면은 장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자에게 부모들이 뭔가 좀 더 챙겨주고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장자의 축복 우리가 회복하자. 사실은 이것은 엘리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위기를 당하였고 아합 왕만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위기를 당한 그 현실을 놓고 하나님 이 우상에 빠진 우리 민족을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일곱 명들이 다 누렸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걸음 앞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의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역사입니까? 어떻게 그런 재앙의 역사가 무너졌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임한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었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미스바 운동이죠. 그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가졌던 힘이 있다면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말씀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힘없고 배경없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힘이 없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 대입부름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사상인 헬라 사상을 무너뜨리고 가장 힘 있는 종교인 바리새 종교, 유대 종교를 무너뜨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힘 있는 군대인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 임한 장자의 축복이었어. 그렇다면은 이 안시대에 237 시대를 열고 만명 성도를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는 이 시대가 바로 흑암 문화 시대입니다. 갈수록 흑암이 깊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흑암에 빠진 문화, 흑암 문화 시대예요. 갈수록 흑암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과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흑암이 완전히 문화를 창하한 그런 시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모르는 우울함에 빠지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분노가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그러면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결국 정신분열까지 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때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타락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이 세상을 뒤덮게 될 때에, 현장을 뒤덮게 될 때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화되어집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미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의 문화는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왜 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거기에 우리 후대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후대에게 분명한 답을 우리가 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후대 멸망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를 따르는 여인들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을 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어린 아이들이 물을 구하지만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했어. 배가 고파 죽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가지고 그에 우리 아이들이 그게 굶주려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우리 후대들의 멸망 시대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 엘리사가 하사엘과 사이 속에서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죠. 하사엘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울면서 시대를 놓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내치며 아이 벤 분열을 가르리라. 어린 아이를 내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내친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후대들이 멸망받는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분명한 답을 줘야 합니다. 지금 각종 종교단체가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틀린 답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표적인 것은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은 뭡니까? 깊은 명상을 통해가지고 나의 뇌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각종 종교들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뇌를 깨우치고 자신을 비우고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우주가 신이고 내가 곧 우주라는 것. 유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우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강한 귀신, 일곱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틀린 것을 가지고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후대 멸망시대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왜 장자의 축복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 멸망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 멸망이 왔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서 부흥의 모델로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조차도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과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느냐? 교회 무너지는 시대예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엄청난 시대 속에서 가장 영향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 속에서 반복된 문제예요. 여러분 유럽에 한때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98%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버렸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로마의 속국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500년, 600년 지금 지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 복음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느냐?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 속에 방향을 맞춰야 해요. 국내를 살리는 전도, 국외를 살리는 선교. 오늘 우리 청지기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1월 첫 주에 하나님께 귀중한 중심을 가지고 결단하며 작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 현장에 재앙을 막는 일에 있어 나의 모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선교 현장에 이루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 작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은 건 뭡니까? 지역의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 전도 속에서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음들 가지고 건축은금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년 첫 주일에, 청지기 주일에 나의 몸을 드리고 몸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물질에 10의 1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각오 가운데 결단 가운데 들어지는 헌금이 건축 헌금이요 성교 헌금인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성교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멸망시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치유 때문에, 두 번째로 후대 때문에, 세 번째로 237 선교 때문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4할 것이 뭐냐? 먼저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죠. 후대 24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일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벌어진다라는 것.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계 제국에 완전히 짓밟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시대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다 망할 것이다. 그루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다 망한 세상 제국에 짓밟힌 그 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 우리 후대들 통해서 무너지고 세상에 짓밟힌 교회를 회복시키고 마침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시대를 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계 237 선교 현장에 지금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된 응답을 또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 세계 237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중요한 팀들이 지난 WRC 때 74개 나라 연결된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선교 현장과 소통하고 매주 핵심 때마다 두 개 영상이 나라별로 나가죠. 그게 렘넌트들을 이용해 렘넌트를 활용해서 그들 통해서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사님들과 연결하고 그 나라와 연결해서 중요한 나라들에 대한 소통을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 일에 중심적으로 렘넌트들이 지금 각 세계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현장에 숨겨진 렘넌트들이 제자로 발견되어서 그들이 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디어 팀에서 만드는 영상들 젊은 친구들이 밤을 새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각 나라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문들을 열고 그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중심으로 237 어린이집이 기도 속에서 잘 사모님들이 복음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장이 있고요. 그루터기 어린이집, 지혜스쿨, 스미스쿨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된 영적인 군사로 전도 제자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 알루티시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음 엘리트로 양육해 나갈 것인가, 시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 기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저 바다에서 일어나는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비 올 것을 알고 빨리 마차를 타고 간 아방 있잖아요.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전 세계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렘넌트 시대를 열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알리기를 원하시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생명 걸고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생명 걸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으키는 이 일에 생명 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대 운동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안 주셔도 우리가 당연히 양심상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후대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후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중간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후대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렘넌트들을 일으키게 했고 그 렘넌트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 틀린 것 이야기하지만 안 돼요. 왜 후대 24라고 했느냐? 세상에 틀린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보좌로부터 주어진 아홉 가지 영적인 세팅. 이건 아주 삼생명에 대한 부분들. 삼초월의 축복. 세 가지 전부 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특별히 교육자들도 다른 거지 세상적인 것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그게 각인되어지면요 그게 평생 그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된 역사의 영적인 축복의 눈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듣든 못 듣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뭐냐?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아홉 가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 바로 삼생명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도록 세상에 물들기 전에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맛보도록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돼 있어. 이런 아무리 세상의 모든 밀려오는 문화를 막으려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막아요.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축복이 세팅되어지면은 그 부분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속에 빠져들지 않게 돼. 왜냐?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맛보면은 그 맛은 이야기하게 돼 있고 그 맛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것이 조악해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전달될 수가 없는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 그래서 정말로 아홉 가지 영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의 기도 속에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렘넌트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복음 가진 후대 하나 잘 키우면은 그 후대가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 후대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 후대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언약만 복음만 제대로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어떤 일, 어떤 역사를 벌이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정말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바로 알도록 그래서 정말로 미래를 알고 또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팅되어지도록 준비해 나가므로 후대 24를 통해서 정말 그 땅 24의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24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보면은 제 1, 2, 3 시대가 있었습니다. 1시대는 나의 나그네 시대고요. 2시대는 교권시대,
권력시대고요. 3시대는 분열시대, 개인주의 시대, 그런 말하면 미자립이 온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제4시대를 교회사 속에 당하고 있는데 제4시대는 뭐냐? 여러분 사실은 치유 일어나야 되는 질병이 치유되어야 되는 시대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조급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때문에 갈수록 사람 간은 단절됩니다. 특별히 제4차 산업이 그게 불질렀어. 사람과 단절돼요. 거기서 오는 많은 외로움들, 많은 절망들, 많은 좌절감 가운데서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급하다 했었거든요. 모두가 조급함으로 빨리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요. 정신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3단체가 결국은 명상운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기운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초능력 운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상과 기와 초능력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내피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2, 제3 내피림 시대 모두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박수, 엘루마를 치유하는 사역과 저만은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는 사역과 에베소 지역의 우상 지역을 치유하는 사역이 나오는데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되어 있다. 저만은 귀신 들린 요정이다. 이게 네피림화 되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합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게 영적 치유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치유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3단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불교도 종교도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는 이 축복을 놓치고 있고 이 축복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교나 종교에서 3단체가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많은 그 축복이 일어나요. 그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시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대 치유는 뭡니까? 이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시대 치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치유와 함께 시대 치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런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침을 눈을 뜨고서 시작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하루를 확인하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서밋 시간입니다. 서밋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게 되죠.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보고 느끼는 것을 관점을 바꾸세요.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꾸세요. 그게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현장에서 영적인 축복인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아홉 가지 영적 세팅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는데 살리는 역사가 살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오력을 회복하고요. 그 힘 가지고 먼저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누가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게 이미 다섯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 앞에 상관없게 되네요. 오히려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문제가 답으로 보이고요. 또 위기를 당했다? 그게 오히려 중요한 우리 자신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중한 하나님 축복된 계획을 붙잡게 되고요. 갈등이 일어난다? 하나님 주신 갱신의 기회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홉 가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그게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하루 마무리하면서 잠자리 들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치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리듬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에게 있던 영적인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 속에서 시대치유의 역사는 그 축복 속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치유 24의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정말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7 성교 24입니다. 오늘 3절에 네가 좌우로 퍼지며 했습니다. 네가 좌우로 퍼지며 237 성교는 하나님이 한참 오래 있다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문화 대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증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처음 주신 문화 대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같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지상대 명령입니다. 절대 가치로 주신 거예요.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절대 가치로 주신 것이 지상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안 맞으면은 내가 맞춰야 합니다. 내가 안 맞추면은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맞추게 하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 노예로 보내고 여러분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권도 다 빼앗기고 예배도 다 빼앗기게 함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전 세계 흩어서 유리방황하도록 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 가운데 부름받았지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게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큰 문제들 가운데서 결국은 맞추게 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누리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해도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를 능히 결코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일과 사람을 하나님께 직접 간섭해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들을 막으시고 새롭게 마게도냐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리로 보냈어요. 바울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로마를 향한 문을 여셨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직접 사용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37 성교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237 성교를 놓고 이제는 더 구체화시켜서 기도하십시다.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것도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통신망으로서 교회가 정말로 사단의
컨텐츠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많은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영적인 컨텐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통신망이 되어서 영적 파수망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 있으면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축복을 몰아오실 것입니다. 왜냐? 플랫폼은 모든 것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으로서 영적 파수망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2, 3, 7 나라 5천 시대를 놓고 비대면 시대에 대면화를 놓고 영상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이 대면화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비대면이 대면화 되어지는 전략 아니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미디어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우리 팀들도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BTS 알죠?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BTS 뭔데 알 건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세계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한번 얼마 전에 LA에서 여러분 BTS가 네 번인가 공연하는데 몇 명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표를 못 구할 정도 됐어요. 먼저는 BTS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1위에 계속 올랐고요. 완전 장악했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사실은 먼저 앞서서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화를 놓고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교회도 사실은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237 시대에 눈을 열고 비대면 시대에 대면을 놓고 준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방송 교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리기 위한 시스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수억을 들여가지고 왜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그런 축복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모가 237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후대에게 성취됩니다. 내가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붙잡게 돼. 후대에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어요. 237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가고 포로 되고 감옥 갔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니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총리로 가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을 복음하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야곱이 언약 잡았는데 여러분 한나 한 명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237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후대에게 237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죠. 237 언약을 붙잡고 다윗에게 증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계를 237을 성취를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세가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이 이런 가장 중심에 붙잡혀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분들은 70군데 제자 사역을 놓고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70 제자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비대면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완전히 답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편지로 전도하고 성도들 양육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가 일어났어요. 편지로 전달하고 편지로 양육했는데 그게 성령이 바람이 불게 되니까 각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세오경이, 역사서가, 사실은 복음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비대면의 대면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난 우리 새가족 수련회 때에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보니까 뭔가 중간에 시끌시끌해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국에 통역하는 집사님이 막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하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시국에서 새가족 수료식에 해당자가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은 시국에서 우리 하나교회 등록해가지고 새가족 수료 10주간의 훈련을 그 영상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날 수료식 하는 날이었어요. 비대면의 대면화. 누가 먼저 비대면 시대를 정복하느냐.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를 구별하고 제자만 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 대신 보호자의 건세를 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길을 비대면 시대 대면을 놓고 가장 귀중한 응답을 우리 하나교회가 받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 23장 아니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1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 예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당 하나홀 외에 각 실에 있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장로님들 같이 준비해 주시게 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얼굴 영광이 해가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분 넘치리 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안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키신 살을 기념하여 뜨게 대할 때에 나에게 보좌가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보좌의 축복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좌 화해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돌려주시고요. 세례받으신 분들 등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 부속실에서 식당 외에 또 각 부속실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같이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각 실에서도 여러분 장로님들 잘 살펴보시고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에 대합니다.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후대를 살리는 기념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그 증거가 되어서 이 안에 나를 붙들고 치유하시며 인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떡 받으신 분들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의 만명 성도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잔을 다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광고 영상 및 2021년 응답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주제 아래 2021년 하나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3부 예배 후 렘넌트, 청년,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고 12월 27일 월요일부터 본당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그 땅 24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 2층 새가족 친교실에 방문해 주세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는 청지기 주일로 드려집니다. 선교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으며 송구영신 감사헌금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두고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오늘 예배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1월 8일 토요일 유아유치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하나홀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재직회 부서 조직 및 국별 명단 유인물이 하나홀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간사 서은종 안수집사가 사임 후 배재용 간사가, 사무간사 류영미 집사가 사임하고 김보영 간사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전 주문하신 성도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입 대금은 2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는 하나울 데스크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1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서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남녀 전도회 리더 훈련이 1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홀에서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아유치 수련회가 1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RUTC 방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1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1월 12일 수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월 3일 월요일까지 위다락.net에서 온라인 신청받으며 회비는 3만원입니다. 세계 교사 수련회가 1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월 12일 수요일까지 위다락.net에서 온라인 신청받으며 회비는 5만원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마요트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프랑스령 해외 영토인 마요트입니다. 1974년과 1976년 독립을 위한 투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반대해 프랑스령 영토로 남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프랑스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원조로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이민자와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은 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범죄와 실업 문제로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의 3%가 기독교를 믿고 나머지 97%는 이슬람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대부분이 호기심을 보이는 정도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으며 마요트 원주민인 마오레족 토착 이슬람교의 주술과 마술을 행하는 종교의식이 마요트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일어나 이 땅의 재앙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마요트를 위해 기도합시다. 2021년 우리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와 훈련들이 비대면화되고 대규모 형식의 집회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개인화의 응답, 하나 RUTC의 응답을 누리면서 렘넌트의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본부의 렘넌트 사역을 맡게 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본부의 흐름 속으로 함께하게 되어 우리 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의 응답을 실제로 누린 한 해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를 실제화하는 사역들이 주미나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말씀이 현장 곳곳으로 확실하게 전달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인턴십은 부서 중심으로 진행하되 GS쿨과 함께 성경 읽기와 독서 부분을 연합하여 사역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년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방과 후 학교로 인도받았으며 주일 강단 말씀 정리와 직업탐구 및 복음 각인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핵심 예배 및 포럼 후에 영육을 살리는 운동과 묵상 훈련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소년부는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 없는 렘넌트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집중 훈련으로 인도받았고 대면으로 소수 제자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고등부는 요셉의 꿈을 통해 평일 방과 후 모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묵상과 자율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부는 전문교사와의 소그룹 모임과 전문팀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며 내년부터는 소수 중심으로 한 전인적인 인턴십을 이루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진행된 HRC는 온라인 줌을 통해 새로운 훈련과 미디어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비대면 시대 렘넌트 사역의 중요한 현장이 가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도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 인터넷으로 각자 현장에서 참석하였으나 올해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부서실에서 함께 모여 인도를 받았습니다.
2021년은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매달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을 통해 중요한 집회에 선포된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남녀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단의 흐름에 집중하며 포럼하는 시간을 통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리더들이 먼저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고 온 성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또한 매달 재정국 집중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일마다 헌신하시는 재정국 회원들이 교회 훈련과 말씀의 흐름을 타는 시간을 통해 전도자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 매주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교회와 전도 캠프의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 2월 한 달간 제10차 중남미 집중훈련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류광수 목사의 두 강의 특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전달되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성서지역 극당센터 이전 개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깃발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사역자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언약을 잡고 다민족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 주일에는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국내 필리핀 제자들과 필리핀 현지의 제자들이 온라인으로 하나 되어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한 흐름 속에서 훈련받는 선교 시스템의 모델적인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과 추석 명절에는 대구 경북 다민족 집중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모든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언어권별 현지인 목회자들이 직접 현지 언어로 강의하여 실제적인 237 훈련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에는 버려진 곳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제8회 하나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 2, 3부 선교예배를 중심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선교사님들은 올해도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국별로 줌 포럼을 진행하여 한동안 끊어졌던 소통의 장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6개국에 흩어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7명의 온라인 임명식이 진행되어 평신도 전문인 선교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말씀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2022년 그 흐름을 따라 그 땅 24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의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성도가 다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응답하신 하나님과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광고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주영 D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영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문상 위로 예배 가겠습니다. 나숙자 권사님 모친 이차홍 성도님 장모 되십니다. 소천하셔서 오후 5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칠곡 농협 장례식장에 문상 위로 예배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신년을 놓고 이런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들 적은 부분들 감사함과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주일로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국에서 나와서 우리 영신 헌금하고 청지기 주일 헌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연숙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14전도회고요. 3대 교구입니다. 강은주 성도, 마찬가지로 딸입니다. 대학부고요. 박지영 성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저쪽에 계십니다. 이현중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12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이원숙 성도, 예, 마찬가지로 뒤쪽에 계십니다. 자진에서 오셨습니다. 16전도회고요. 2대 교구입니다. 현풍이죠. 방정희 성도, 예, 뒤편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은주, 박지영, 이원숙, 방정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우리 하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237 성교의 귀한 축복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성경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 신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갑니다.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또 기도 소원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시스템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신년 감사 헌금 제목들 같이 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정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들, 작정서에 여러분 교구 이름 월 얼마 작정에 반드시 기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여러분이 헌금함에 구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장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 땅 24시에 귀중한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